이쁜 놈 배려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가사 이쁜 놈 없어서 못난 놈 배워요 이렇게 되니까 모자란 놈? 모자란 놈 배운다 보니까 그놈 하나 배웠고 지난 30번 꿈속에서 그게 이쁘고 보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가 이뻐 어디지? 30번이네 배워줄까? 꿈속에서 꿈속에서 거리 나간 집은 신이가 가고 없다고 고였건만 오메 불망 그리울 때면 꿈이 안 되면 어이어리 멀리 멀리 그리님아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보여주면 더와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요거거든? 그럼 요놈 하나 배워 꿈속에서 배웠었지? 두 분은 배우시고 우리는 안 배워 자기들 배웠었지? 안 했어요 자기는? 응. 자기는 배워서 머릿속에 안 남으면 안 배웠다고 유튜브에 있던데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자기야 배웠는데 자기가 잊어먹은 거지 까마득해 날라가버리고 휘발이 되어가지고 안 배운 것 같은 거야 배웠어 근데 자기야 계속해서 이렇게 잊어먹은 것 같은 거 또 배우고 잊어먹은 것 같은 거 또 배우지? 계속 배우면 나중에 그러면 머리에 싹 벗겨 날라갔다 생각할 때 또 배워 날라갔다 생각할 때 또 배워 이렇게 해서 몇 번 배우지? 안 잊어먹어 응. 계속 하는 것보다 그게 또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배워, 응? 꿈속에서 시작. 꿈속에서 꿈속속 어려 쉬운 것 같아도 그런 미끌미끌하면서. 미끄러질 것 같고 앵간에서는 잘 태가 안 나는 그런 식인 거야 근데 이것도 다 목인 거야 꿈속에서 시다 꿈속에서 거리나 거야님은 신이가 가고 거기서 가고 여기 중요해 신이가 가고 없다고 허여건만 말 끝에 빼다가 착 위로 채는 거 신이가 없다고 허여건만 허여 여기 이렇게 허여 시작 허여건만 꿈에 불망 그리울 때면 봄에 불망 그리울 때면 아, 또 누군가 진짜 이쁜 목으로 그렇게 하네 봄에 불망 그리울 때면 봄에 불망 그리울 때면 꿈이 안 되면 어이어리 꿈이 안 되면 어이어리 멀리 멀리 그렇지 그거야 멀리 멀리
생각을 말고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그러지 자주 자주 보여주면 자주 자주 보여주면 너와 이 일생 행복을 너와 이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그리며 살라네 그러지 너무 이쁘게 아우 진짜 꿈속에서 그리나 언니 뭔지다 꿈속에서 그리나 언니 뭔지 가 없다고 외웠건만 신이가 없다고 외웠건만 오매 불망 그리울 때면 시작 오매 불망 그리울 때면 꿈이 아직이면 어이어리 꿈이 아직이면 어이어리 멀리 멀리 그린 멀리 멀리 그리니마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자주 보여주면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자주 보여주면 너와 이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너와 이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아이고 대고 신이가 없다고 외웠건만 꿈의 불망 그리울 때면 시작 꿈의 불망 그리울 때면
꿈이 어지게면 어이월이 꿈이 아니면 어이월이 멀리 그리니마 생각을 말고 자주 그 자주 보여주면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그 자주 보여주면 너와 이 길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너와 이 길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아이고 대고 한다 성화가 났네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꿈속에서 그리나 언니몬 꿈속에서 그리나 언니몬 신이가 가고 없다고 여겼건만 신이가 오메 불만 그리울 때면 꿈이 어지게면 어이월이 오메 불만 그리울 때면 꿈이 아니면 꿈이 어지게면 꿈이 어이 멀리 멀리 그리니마 멀리 멀리 그리니마 잘한다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그거 자주 보여주면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보여주면 너와 이 길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아이고 대고 나고 성화 여기서 수업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불러주라고요? 불러야 돼? 선생님 한번 불러줘. 그래요. 목이
컨디션이 썩 예쁘진 좋진 않아서 썩 안 예쁘게 들어가도 그냥 들어. 그럼 갑니다. 꿈속에서 그리나 언니 문신이가 없다고 고요했건만 꿈에 불망 그리울 때면 꿈이 아직이면 어이어리 멀리 멀리 그린님아 꿈이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보여주면 너와 일생 행복을 그리며 살라네. 아이고 대고 하하고 성화가 났네. 해갖고 오시구려. 아따매 생강차하고 저 철밥 한 덩뱅이 한 덩뱅이 먹은 힘으로다가 내가 오늘 수업을 하긴 했어.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거르고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십시다. 공수 배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날에 또 이렇게 네.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